자, 승아야, 이 다섯 문항은 받아서 문제를 풀고 나서 강의를 보세요. 아시겠죠? 답은 이렇게 돼 있어요. 멈춰놓고 보시고. 1번, AB의 중점이 M이래. 성분 AB니까 여기 A, 여기 B, 그 다음에 중점이 M의 길이 같고, A부터 M까지의 길이가 2X마이고, B부터 M까지의 길이가 5X마 11일 때 X꺾고 있구만, 이놈의 새끼들. A부터 B까지의 길이는 얼마예요? 지금 무슨 7X-13은 얼마예요? 라는 질문이지 않아? 네. 맞아? 계산을 한번 해보면 2X-2랑 뭐랑 똑같아야 돼? 5X-11이라고 똑같아야 되지. 얘가 어디 어느 포인트에서 아야? 왜 아지? 당연한 거 아니야? 중점인데? 그럼 얘 넘기면 어떻게 돼? 3X-11 넘어가니까 9, X는 얼마나? 3 나오지? 혹시 3이라 썼니? 아니요. 그러면 7X-13. 뭐라고? 이거를 썼다고 그냥? 네. 바보? 내가 얼마나 욕 안 하는데, 진짜. 야, 아무리 1학년이라지만, 지금 2학년 거 공부하는 놈들이지. 넣어버리면 어떡해? 21-13이니까 답은 얼마? 그 다음, 2번. 아니, 막꼭지가 그려버리니까, 이렇게, 그러면 X랑 얘랑 같아, 안 같아? 같잖아. 미지수 두 개 등식 하나니까 답 나와, 안 나와? 나와? 미지수 두 개의 등식이 하나인데 너한테 구해봐라. 아니. 안 나오지? 미지수 두 개면 등식이 몇 개여야 돼? 적어도 두 개 이상이어야 돼. 아니 그걸 또 뭐 있어? 이거 한번 봐볼까? 이렇게 어이씨! 이거는 막꼭지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없잖아. 나와 있는 게 없잖아. 나와 있는 게 없네? 그냥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그냥. 이거 여기다 넣으니까 어떻게 돼? EY-25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노란색과 다 Y로 돼 있네? 아, 기쁘다.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나? 180도 나와야 되겠지? Y 플러스 10이랑, Y 플러스 25랑, Y랑, EY-25랑, Y-10이랑, 이거 싹다 더하면 얼마 나온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Y. 35, 10, 뿡! 이렇게 한 거. 35, 10, 뿡! 빵빵빵, 0. 그니까 얼마? 내가 180, 그럼 y는 얼마? 30, 요거 어떻게? 뾰로롱, 넣으면 되겠지. 그럼 x는 몇 도 나와? 80. 80? x가 85도야? 네, 85. 아니, x가 55도지. 55도랑 30도랑 더할까? 80. 맞아, 안 맞아? 맞지? 아, 씨, 통통. 괜히 빡세게 해갖고, 씨. 땀나 죽겠네. 그 다음 몇 번이지? 3번? 아니. 4번 빼고 다 틀렸다 그랬나, 아까? 3번 빼고 다 틀렸다. 3번 빼고 다 틀린 거야? 아, 이건 맞췄니? 네. 어쩐 일이야? 이건 합동인 거 알지? 네. 뭐 얘기해봐. 이 삼각형이랑 무슨 합동해? 얘는 나한테서 공부할 거면 답만 찾았다고 똥골뱅이 치지 마. 알겠냐? 도형에선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거라고 얘기했어. 맞추는 사람 손 들어봐. 다 맞췄네. 아무나 하나 찍으면 되겠네. 눈 감고 찍어야지. 너. 자, 설명해봐. 왜 합동인지 궁금해 죽겠어. 시술 어디 가냐? 시술 오늘 안 왔나? 네. 시술 왜 오늘 계속 한다는 얘기 없었는데? 시서야! 시서야! 어디 갔니, 이서야? 대답 안 해. 지금 필통에 귀 다 뜯어버린다. 빨리 대답해. 그냥 4분의 1이야? 그냥 정사각형 4분의 1? 그냥 공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예쁜만 아니야. 시연. 시연이가 여기 봐. 그냥 4분의 1이야. 그냥.
그냥 4분의 1이지. 정사각형 66에 36 곱하기 4분의 1 9 어, 답은 9네. 그지? 그렇게 했겠지.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왠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라고 그랬잖아. 아니 정사각형 대각선 반땡 45도 맞아 안 맞아? 90도 마이너스 공통각. 여기 x가 그러면 짜잔 요 삼각형에서 여기 45도 여기 x가 이거 변길이 다음 이거 정사각형 대각선 반땡 여기 45도 똑같이 90도 마이너스 공통각이니까 x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SA 있으면 기아 안 기아 그지? 아니 내가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 하랄 그건 아니잖아. 그냥 대충 얼버무리더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냥 6 곱하기 6 곱하기 4분의 1 하면 돼. 이게 안 되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민면이 서로 평행한 거야. 소연 뭐야? 가만 보면 각불대랑 각기둥 100점 만점 중에 90점짜리다. 밑면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기둥을 못 볼 때 각기둥이라고 한다면 원기둥 원불대는 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알겠죠? 명확하게 해석하는 거니까. 그럼 옆면이 모양이 직사각형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야? 이건 각불대죠? 미쳤지나? 각 기둥이죠? 얘네 두 가지만 딱 봤을 때 각 기둥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꼭지점 개수가 10이라 그랬으니까 n 값 구하는 느낌으로 얘기해서 입체드럼 이름 얘기하면 되잖아. n 값은 얼마? 5죠. 그럼 답은 뭐야? 5각 기둥. 됐어? 그 다음 5번. 아, 이건 또 왜? 이거 뭐 몇 칸 찢어졌어? 한 칸밖에 안 찢어졌는데 왜 그래? 남학생하고 여학생 체육 실기 점 평가 점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도수음표 다각형인데 일부가 찢어져서 보이지 않는데 한 칸밖에 안 찢어졌어. 남학생과 여학생의 도수음표 다각형에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대 2라는 얘기는 stop. 넓이가 3대 2라는 얘기는 히스토그램의 넓이도 3대 2지. 히스토그램 넓이 어떻게 구하는 거라 그랬어? 히스토그램의 넓이 이거 싸다 여기다 올리는 거라 그러지 않았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계급의 크기 즉 4에서 5, 5에서 4 이 사이가 얼마? 1이지? 맞아 안 맞아? 가로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였는데 가로가 1이랑 똑같잖아. 그럼 여기 세로가 얼마? 총 도수잖아. 여기까지 이해 가한가? 즉 이 3대 2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의 넓이랑 같아 안 같아? 히스토 그래.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리고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느낌상 남학생은 요렇게 생겨서 가로 길이가 얼마? 1이지. 세로 길이가 남학생 총 도수가 될 거고 여학생은? 여학생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얘가 1! 그럼 여기도 뭐야? 여학생 총 도수가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가 1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가 3대 2라고 했네.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가 3대 2가 나왔다라는 거. 그 총도수의 비도 몇 대면 나온다라는 거야. 3대 2가 나온다라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이게 1이어서 1 곱하기 총도수 1 곱하기 총도수의 3대 2가 아니라 어차피 생각해봐. 1 곱하기 남총도수 네, 1 곱하기 여청도수가 3대 2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1, 1 약분되니까 이 계급이 크게 1이어서 3대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2든 3이든 100이든 뭐 10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총도수의 비, 총도수의 비가 3대 2가 나온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지. 내가 하는 말 이해 가한가? 진짜 이해 갔어? 정말요? 그럼 남학생하고 여학생의 총도수의 비가 3대 2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남학생의 비, 남학생 인원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남학생 인원은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0 더하기 6 더, 6 이 끝이네. 5, 13, 어? 30. 어? 5, 13, 20, 30. 안 되지.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의심병이 있어서 그래. 남학생이 몇 명? 30명. 그 여학생은 몇 명 해야 된다는 얘기야? 20명. 그렇지. 20명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설마 이걸 못 구할까? 구할 수 있어 없어? 얻는 거야! 잠깐만, 잠깐 몸 줄게. 자, 승아야, 이거는, 주간평가야. 주간평가 다, 자, 멈춰놓고. 아니, 네가 멈춰. 승아는 이거 종이 어떻게 해요? 채점에, 어? 종이. 무슨 종이? 이 시험. 다섯 문화? 주세요. 내가 줘야지. 이거는? 이건 주지 않았냐, 내가? 이건 줬겠지. 금요일에 왔는데, 아는 친구들 없던. 너희들끼리 친하게 지내지 마.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친구 다 필요 없어. 다 저기 어차피 다 우리 대학 갈 때 지내면 친구 필요 없대. 친하게 지내지 마. 그래, 자, 채점. 채점. 자, 채점 하시고. 채점 다 있으면 이제 애들 거 보고. 라이브로 방송해 줄게요. 애들 뭐 틀렸는지. 아시겠죠? 재밌겠네요. 자, 1번에 2. 2번에 4. 3번에 2, 3. 4번에 한 번만 불러줍니다. JH AH BE CE 5번에 O 6번에 기업 리얼 7번 기업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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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라 7번에 180도 8번에 125도 9번에 5번 10번에 4번 5번 11번에 4번 12번에 R, R, R. 바느질은 8cm. L, length, 길이는 4.5cm. 그냥. 승아야, 엄마랑 같이 들으면 안 돼, 혼자 들어. 13번에 4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2 제곱 cm. 4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2 제곱 cm. 알아, 알아. 뭔 말하고 싶은지 알고 있어. 4파이 마이너스 8도 괜찮아. 네. 왜? 그것도 아니야? 12번, R은 8, L은 4파이. 그럼 뭐라고 써야 되는데? 문제가 뭐야, 이게? 뭐지? R의 길이와 O의 길이를 구하라는데 왜? 맞는데요? 맞는데 왜 그래? 진짜? 어떻게 썼어? 궁금해. 16파이. 어? 16파이? 웬 16파이? 뭔 짓을 한 거지? 그 다음 14번에 4. 15번에 3, 16번에 3, 17번에 85파이, 18번에 5, 19번에 42.5%. 혹시 분수로 썼냐? 아니지. 20번에 52%. 됐어? 자, 해몸에서 중1 제2반 주간평가 20개에 대한 수준 정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난이도는 요 정도가 될 거고요. 요 정도. 어렵지 않죠? 쉬운 겁니다. 쉬운 것들 냈는데. 됐어요. 쉬운 거 냈는데. 우리 학생들 점수 좀 봅시다. 한번. 어떤가. 자, 100% 생 라이브. 학생 이름 다 까고, 점수도 따고. 아, 좋네요. 정나라하니. 됐어요. 시연, 틀린 거 불러. 1번이 4번. 1번. 4번. 4번. 6번. 8번. 8번, 9번, 12번, 12번. 12번. 10. 9번. 야, 이 씨. 찬민! 4번, 4번, 6번, 9번, 11번, 9번, 11번, 18, 19, 20. 18, 19, 20. 서윤! 4. 끝? 네. 이서! 끝! 11, 12. 끝! 19. 끝! 점수가 이렇지만 난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거니까.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끝은 찬란하리라. 근데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아, 참 걱정이네. 이거는 이 주간 평가는 와서 오면 승아 오면 그때 해석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이름 써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대로 내세요. 집에서 풀어갖고 오늘 중학평가기 전에 내가 믿지를 않아요. 이거 점수를 잘 봤더니 못 봤더니 TV 보면서 막 품을 해들고 있고 막 시험지 걷어오고 막 고춧가루 막 이런 것들 좀 느껴졌어요. 먹으면서 흉거지 마. 어? 먹으면서 내가 아는 어떤 학생의 그 저기 언니 이름이 뭐인 줄 아냐? 언니의 그 별명 코딱지였어. 코딱지. 왜 코딱지인 줄 알아? 시험지에 막 뭘 자꾸 붙여 코딱지 마냐? 어? 뭐 문제 풀면서 도대체 뭔지 생각해서 모르겠어. 어? 있어. 그런 애가 있어. 지금 고등학생이지. 그러면 지금 잘할 거야 아마. 졸업시켜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 자, 2학년 1학기 거 봅시다. 2학년 1학기 거. 2학년 1학기 거를 보면은 뭐 한다고요? 뭐? 아니요. 선행 규제 올해 얘기 안 했니? 아니, 숙제 없어요. 뭐 뭔 숙제? 그래도 일단 뭐 매주 좀 하겠지. 어? 일단 2학년 매주 월요일 날은 선행. 왜? 왜? 뭐가 문제야? 왜 그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네. 어, 아니 근데 뭐 없는데? 수력 충전 한 일 보도록 할까요? 어디까지 했냐? 순환수 다 잘했냐? 순환수 다 어디까지? 어디? 15. 질문. 50. 질문이 있어 수력 충전에? 놀라운데요? 50. 2번? 제곱수 만들기. 이거 맞아? 네? 그거 아니잖아. 이거 1학년 거잖아. 그게 뭐야? 미안해. 미안한데, 미안한다. 페이지 몇 쪽이지? 15. 15쪽. 52번? 문제가 뭐야, 위에. 뭘로 만들래? A 값이 됐으면 그냥. 뭐가 되기 위한? 유한소세요? 순환소세요? 유한소세요? 어, 그럼 이제 보자. 유한소세 특징. 유한소세 특징.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유한소세 특징.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2하고라가 아니라 원래는 2 또는 5라고 얘기해야 되네. 2 또는 5. 아무튼 지금 330분에 63이야. 이거 뭐부터 할까? 약분부터 해주면 참 좋겠지. 약분 좀 해봅시다. 예를 들면 뭐 3이라는 숫자는 보일 테니까 3으로 약분 해주면 어떻게 돼? 110분에 21 나오겠다.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곱하기 a가 될 것이고 110은 11 곱하기 2 곱하기 5 얘는 3 곱하기 7 근데 뭐 분자는 상관없죠. 어쨌든 곱하기 a에서 이게 뭐가 된다? 유한 소수가 되는 것이다. 자, 이때 유한 소수가 되려면 지금 일단 기하분수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지. 기하분수 맞아 안 맞아? 맞아? 어, 자, a가 유한 소수가 되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11이죠 그럼 a는 무슨 배수? 11의 배수 해야지. 11의 배수 우리가 보통 어떻게? 11kg. 11 곱하기 자연수. 11 곱하기 자연수. 이때 가장 작은 거니까. 아, 미안. 11 곱하기 네모. 네모는 자연수. 여기서 네모에 들어갈 건 뭐야? 가장 작은 거니까. 1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답은 얼마? 11. 소인수분해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알겠죠? 그 다음 몇 번?
음성? 괜찮아? 다 했어? 할만해? 어, 좋아, 좋아. 소인수분해 암산으로 좀 빨리빨리 좀 해야 돼. 소인수분해? 알겠죠? 어. 26. 26 소인수분해. 2 곱하기 13. 아주 잘한다. 조금 큰 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50. 2 곱하기 5의 제곱. 그렇지. 그런 것들. 23. 23은 소수예요. 소수. 23. 소인수분해 안 되죠. 순환소수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순환소수가 뭐냐라는 것부터 공부해야 되겠지. 일단, 앞부분에 살짝 설명을 했었는데, 소수라고 하는 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소수, 여기보다 작은 수, 소수라고 하는 게, 뭘로 나눠져? 두 개로 나눠진다 생각하는데,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유한계에 있다 그래서 무슨 소수? 유한소수. 그 다음에 무한계에 있다 그래서 무슨 소수? 유한소수. 그 중에서, 무한소수 중에서 소수점 아래 숫자가 막 반복되는 거. 반복되는 거. 예를 들면, 7분의 5 같은 거. 5를 실제로 치고 나면 0.4 곱한 하나, 7. 4, 5, 8, 하나, 2, 3, 아니, 4, 5. 아무튼 뭐 이렇게 쭉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반복될 거야. 3분의 1 같은 거. 그지? 근데, 반복되지 않고 그냥 계속 나가는 것들이 있어. 반복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것들은 반복되면서 계속 나가는 걸 뭐라고 해요? 그걸 순환 소수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방송 찍고 있으니까 내가 영어는 안 할게요. 순환 소수 아시겠죠? 근데 순환하지 않는 거야. 반복되지 않아. 순환하지 않는. 그 여기다 소수라고 그냥 두 글자 적어버리면 되는 거야. 안 돼. 그럼 유한소수랑 구분이 안 되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놔. 참고로만 알아놔. 나중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그냥 편의상 중3 때 무리수라고 해서 공부하게 될 거야. 무리수. 알겠죠?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하는 과정은요, 여기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지만 얘는 아예 언급을 안 하네요. 그건 아니고 얘는 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공부하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그 중에 유한소수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공부한 거야. 전부 다. 유한소수 두 가지가 뭐였어요? 유한소수의 특징들. 기역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를 소인수분하면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 유한소수로 나타내시는 분수들은 어떻게 분모 분자에다 똑같은 숫자를 곱하고 나눠도 해서 어떻게 10의 거듭 제곱골을 만들어서 분수로 빨리 소수로 빨리 고칠 수 있었던 건 뭔 말인지 이해 가자. 어? 그런 것들 두 개 공부를 했었던 거고 지금부터 공부하는 건 뭘 공부하는 거야? 여기 순환소수에 대한 내용부터 공부하는 거야. 이거 아직 안 배우는 거야. 내가 지금 공부하는 순환소수는 무한소수 중에 순환소수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예를 들면 돼. 그냥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그 달덩이 같은 니들 얼굴을 지름으로 나누면 얼마나? 얼굴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누면 3.1415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원주율. 근데 원주율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초등학생 때나 그런 거고 원주율 뭐야? 파이. 원주율 파이. 원주율 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원주율 파이가 바로 뭐가 된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가 된다. 그리고 내가 맛배기로 잠깐 보여줬던 거 있었지? 기억나나 모르겠다. 제곱해서 2가 나오는 숫자. 1을 제곱하면 1, 2가 안 됐어. 1.1을 제곱하면 1.2, 2가 안 됐어. 1.1을 제곱하면 1.44, 2가 안 됐어. 뭐 이거 했었잖아. 그치?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중3 때 루트라고 해갖고 제곱근, 한국말로는 듣기만 해. 외울 필요 없어. 제곱근이라고 해서 공부하게 돼. 이런 것 등이 제일 대표적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얘로만 공부하면 돼. 특별한 건 없어. 그저 무한소수가 뭐와 뭘로 나눠진다? 무한소수가 뭐와 뭘로 나눠진다? 대답 좀 해. 대답 좀 해. 대답 좀 해봐. 알겠죠? 내가 이거 지금 영상 찍고 있다고 욕을 못할 거라 생각해? 아니야. 큰 착각하는 거야. 나 할 말 다 해.
영어는 쪽팔리니까 못하는데 요건 해. 요건 참 살지게 잘하는 거 알잖아. 자, 무한소수는 둘로 나눠. 뭐야?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거 너무 칠판 대놓고 보지 말고 있는 새끼들아. 힐끔힐끔만 봐. 그래,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힐끔. 왜 이렇게 뚫어지게 보면서 이렇게 읽고 있어. 순환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거 외우는 게 힘들어? 다시 나가! 소수 둘로 나눠. 뭐야?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무한소수 둘로 나눠. 순환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맞아 맞아. 됐어? 그 중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에 뭐가 있다? 파이까지만 알겠죠? 뉴턴하는 건 몰라도 아직은 됐어. 이제 뭐만 공부하면 그럼 끝나. 여기 단원이 순환소수만 공부하면 끝나겠지? 근데 순환소수 내용이 좀 길어. 그래서 내가 지금 뭐 공부할 건지 알려줄게. 봐봐. 순환소수를 공부할 때 단원의 구성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순환소수가 뭔지 정의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여기 특별히 공부할 게 없어. 소수점 안에 영향의 숫자들이 어떻게 무한전 반복되는 수, 무한소수 중에서 특정한 숫자들이 반복돼서 규칙성 있게 나타나는 걸 순환소수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의는 뭐 특별하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용어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용어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용어 정리에는 뭐가 있냐면 순환소수는 순환마디라는 게 있어. 순환마디. 그래서 순환마디가 뭔지 그걸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게 0.3333 이런 숫자가 있다라고 쳤을 때 이 0.333333 즉 3분의 1이지 3분의 1의 순환마디 반복되는 그 숫자에 그건 뭐냐? 3 이렇게 읽어주는 0.38 이랬어. 됐어? 0.38 이랬어. 그럼 순환마디는 뭐야? 38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이거 소수 읽을 때 0.10이라고 읽어? 아니지? 0.12라고 읽지? 그 0, 이거 뭐라고 읽어? 순환마디는 38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38. 쓰는 건 38이라고 쓰되 읽는 건 38이라고 읽는 게 아니야. 38이라고 읽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이해 갔어? 됐어? 예를 또 하나 들어보면 0.123456 이렇게 점점점점 나간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러면 순환마디는 뭐야? 123456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하나 더. 순환마디의 개수가 뭐야? 개수가 몇 개야? 라고 한다면 순환마디의 개수 이것 자체를 순환마디라고 했지. 그럼 순환마디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어려워? 괜찮아? 자, 순환마디하고 순환마디 개수라는 거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됐죠? 됐어요?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표현하는 방법. 순환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0.314314314가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 실제로 쓸 때는 이런 것도 좀 알아놔. 바로 이렇게 뭐 순환소수로 표현하는 것부터 배우지 말고 나중에 식 쓸 때도 이제 배워야 되니까 순환마디가 뭐야? 3, 1, 니들 그 순환마디 찾는 거 그거 막 쉽진 않다. 숫자 1분의 10 헷갈리게 되잖아. 좀 이따 예를 들어줄게. 0.314314314니까 순환마디가 뭐야? 3일. 승아 따라하면서 해. 승아 입 벌려. 순환마디 개수면 이렇게 3개지. 대답 안 했지. 승아 대답해. 순환마디 314고 순환마디 개수 몇 개? 3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이때 3, 1, 4 이렇게 다 반복되니까 니니 위에다가 다 써주면 좀 곤란하잖아. 보통 이런 거 쓸 때는 314 순환마디를 아주 길지 않고선 한 두세 개 정도는 세 번 정도 써주고 가운데다 점점점 찍어야 돼. 밑에다 점점점 찍는 거 아니야? 가운데다가 그 좀 더 한 세 개 정도 찍어주면 돼. 순환마디 세 개, 가운데 점 세 개 이 정도 써주면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알겠어요? 그 다음
수학자들이 그러면 이걸 매번 이렇게 쓰면 귀찮겠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이 0.314 순한마디 하나만 쓰는데, 하나만 순한마디 한 번만 3 위에다가 방점, 방점이라 그래. 그 다음 4 위에다가 방점. 쌤, 1 위에다가는 방점을 안 찍어요? 어, 1 위에다가는 방점을 안 찍어. 1 위에다가는 방점을 찍진 않습니다. 가운데는 비워놓는 거야. 수학자들은 귀찮은 거 싫어하잖아. 순한마디 개수가 만약에 7개만 이러면, 6개만 이러면, 대 6개 다 찍어? 귀찮단 말이야. 처음과 끝만 찍어주는 거야. 다시 어디만 찍어준다고? 이거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가운데 점 찍어있으면 무조건 다 탈락해. 여기까지 해가. 그리고 이걸 거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배워야지만 이렇게 읽는 것도 배워야 돼. 이거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 0.314, 314, 314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됐어? 자, 예? 표현하는 건 이렇게 방점을 찍어서 표현을 해주는 것이다. 가운데는 비우고 처음과 끝만 찍어준다. 여기 가서 봐. 됐어? 자, 그러면 0.1234 이렇게 3하고 4의 방점을 찍혀져 있어. 자, 얘기해 보자. 이거 어떻게 돼? 읽어봐. 0.1234 34 34 가운데 점점점 0.1234 34 34 34 가운데 점점점.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한 거야. 방점 찍혀 있는 얘만 순한 마디라는 거야. 이해 안 한다는 거야. 이거 내가 왜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이거 은근히 애들 몰라. 어, 분수를 고치고 막 어려운 것들은 척척 푸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앉아있어.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이거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바이. 0.123. 됐어요? 0123. 0123. 됐냐? 됐어? 순한 마디 뭐야? 1230이지. 착각하면 안 돼. 1230이야. 무슨 말 하는지. 1230, 1230, 1230의 반복되는 거야. 그리고 앞에 정수 부분. 이건 신경 쓸 필요 있었어? 없어. 순한마디는 소수점 아래 것들만 보는 거야. 정수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진짜 이해가 갔어? 그럼 얘 어떻게 했어? 0.1230 방점 어디다 찍어? 1하고 0 위에다가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점 찍는 거야. 근데 잘 보이게 찍어야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됐어? 순한 마디는 뭐야? 1, 2, 3, 0. 순한 마디 개수는 4개. 알겠니? 이게 표현하는 방법들이야. 진짜 됐어? 됐다고 됐다. 고개 다 끄덕였고. 다 안다는 얘기인데. 표현하는 방법 중에. 그렇다는 법인 말 아닌가. 아, 됐다. 그냥.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0.111111 웃기는 소리. 0.1땡이야. 1이야. 1하고 방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이거 읽는 방법이 0.13 순한마디 3이야. 원래가 읽는 방법이 0.13 순한마디 3.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근데 선생님도 귀찮겠지. 선생님들마다 읽는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해. 좀 외국물 먹고 왔다. 좀, 나는 영어를 쓰는 걸 참 좋아해. 라고 한다면, 수학에서 이 점 찍는 걸 도트라고 해, 도트.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0.13도트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뭐가 없긴 없죠. 두 글자 없죠. 근데 이제 보통 이거 뭐,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0.13땡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 0.13땡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읽는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0.568인데 6하고 8하고 다 방점 찍혀 있어. 자, 이건 뭐라고 읽으면 돼요? 0.5, 6대, 8대. 뭔 느낌인지 얘가? 0.5, 6대, 8대. 여기까지 됐어? 근데 봐. 0.3, 땡, 4, 5, 땡. 이건 무슨 뜻이야? 0.3, 땡, 4, 5, 땡. 이건 무슨 뜻이야? 0.345345345345 이해 반. 이해 갔어? 어, 나는 가끔가다 이거 3.4땡, 5땡 이렇게 얘기한다. 3.4땡, 5땡. 그럼 알아서 들어. 이해 가, 저 이해한다는 짓이야, 눈빛이야. 아니면 모른다는 눈빛이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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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하는 법. 됐어? 됐어? 순환수술을,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 분수로 고칠 거야. 순환수수가 얼마만큼 되는 숫자인지가 궁금해서 분수로 고칠 거거든? 이 분수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거야. 알겠죠? 선생님 설명부터 좀 할게요. 그리고 수력준정 같이 봅시다. 봐봐. 0.3땡 이라는 이 숫자를 분수로 고치고 싶어. 얘를 몇 가지 들어줄 테니까 잘 봐. 원리도 잘 파악해야 돼. 얘를 X라고 한다면, 괜히 X의 값이 궁금한 거야? 대신 무슨 값으로 궁금한 거야? 분수 값으로 궁금한 거겠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순환수수를 분수로 고치고 있는 거지? 그지? X는 0.3333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제곱만 써주라면 돼요. 다 그냥 썼어. 여기까지 됐지? 했냐? 그 다음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하나 더 만들 건데 어떤 식을 더 만들 거냐면 위에 거 식에다가 10을 곱할 거야. 10. 10. 그러면 양변에다가 10을 곱하면 되겠지. 그럼 X는 10X가 될 거고 우변에 0.3333은 뭐가 될 거야? 3.3333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됐어? 그리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돼. 여기서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면 되겠죠? 10X에서 X 빼니까 얼마? 9, X가 될 것이고. 여기 순환마디 다 사라져, 안 사라져? 그리고 3에서 0 빼니까 얼마? 3. 됐니? 여기서 나 궁금한 건 X의 값이 궁금한 거니까 X의 값은 얼마? 9분의 3. 기억 분수로 나타내줘야 되니까 나쁘다면 X는 얼마? 3분의 1. 즉, 무슨 뜻이야? 0.3땡은 얼마다? 3분의 1이다. 여기까지 가는 거. 뾰로롱 가서 튀어나온 거 아니야. 수학자들이 머리 써서 낸 거야. 신기해야 돼. 신기한 표정 줬거든. 맞아, 신기한 표정. 봐, 에? 다시 한 번. 0.56땡. 5땡, 6땡, 이렇게. 5땡, 6땡. 됐어? 얘가 분수로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한 거야. 5야, 이거. 분수로 얼마큼 나오는지 궁금한 거야? 되냐? 됐어? 이제 좀 해봐야 돼. 그럼 X는 얼마야? 0.5656 좀 되겠다. 맞니? 됐어? 이번에는 얼마를 곱할 거냐? 이거 얼마, 10에 어느 정도, 이거 어떤 거는 10을 곱하고 어떤 건 다른 걸 곱하는데 그거 니들 잘 판단해야 된다. 여기다가는 10을 곱할 거야. 아니, 10이 아니라 100을 곱할 거야. 내가 왜 100이라는 숫자를 떠올리는지 생각을 해. 그야 원리가 파악이 돼. 그럼 100을 곱하게 되면 됐어? 얼마가 될까? 56.56 이 될 거야. 그리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지. 그럼 100x에서 x 빼니까 얼마? 99x. 맞아 안 맞아? 순환마디 다 속어 되겠지. 56에서 5, 0 빼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됐니? 그럼 X는 얼마? 99분의 56. 약분되면 니들이 약분하도록 하시고. 이거 실제로 나누면 0.5땡, 6땡 나. 이해 갔어 안 갔어? 됐어? 이해 가지는 않을 거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0.13땡 이라고 할 거야. 됐어? 앞에 거 두 개 얘를 통해서 원리를 이미 파악했어야 돼. 얘를 x라고 하고 x값이 궁금한 거야. 분수로 됐죠? 그럼 x가 얼마인 거야? 0.13333 이해 가한가? 됐어? 얼마를 곱해줄까? 100? 100을 한번 곱해볼까? 그럼 100을 곱해주면 얼마가 나올까? 13.3333 맞아 안 맞아? 됐어? 그럼 둘이 빼려고 해봐. 아까 적당한 10의 거듭제곱 형태의 꼴, 즉 10과 100을 곱해서 뺐지. 뺐을 때 좌변은 몇 x가 나왔고 우변에 어떤 숫자값이 나왔지. 맞아 안 맞아? 그 말은 위에 거 아래 거 뺐을 때 뭐가 사라져야 돼? 순한마디 사라져야 돼. 순한마디를 사라지게 만드는 가장 적당한 적절한 값들을 곱하라는 거야. 그게 10의 거듭제곱 형태고요.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시현이가 여기서 x는 0.1333이라고 했고 100x는 13.333이라고 했어. 그럼 얘네 둘을 뺀다고 가정해. 그럼 얘는 얼마나? 99x는 10점에서 0빼니까 14.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1333 3333 빼면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지. 그럼 뺍니다. 안 되시고 다 가지지. 이해가? 여기 100x에서 x를 빼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찾아. 하나 더 어떻게 찾느냐? 10을 곱할 거야. 순한마디를 소거시킬 거야. 10만 곱할 거야. 10만 곱하면 어떻게 돼? 10x. 10만 곱하니까 얼마가 돼? 10만 곱하니까 1점? 이해 가한 거야. 이해가? 그럼 여기서 x는 버리고 몇 x랑 빼는 거야? 100x랑 10x랑 빼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럼 100x에서 10x 빼니까 얼마? 90x지? 그럼 13.333에서 1.33 빼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x는 얼마? 90분의 12가 돼서 이해가? 약분해주면 이제 답이 되겠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됐어? 원리 파악만 해. 원리는 뭐야? 순한마디 소거야. 하나 더 해볼게요. 자, 3.154 5땡 4땡이야 여기까지 됐니? 됐어? 얘를 뭐라고 잡자? x라고 잡자. 그럼 x는 얼마다? 3.154 5454. 맞니 안 맞니? 됐어? 얼마를 곱해줄까? 일단 하나, 선생님 이제 뭔지 대충 감이 왔으면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거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어. 이제 하는 방법, 얘는 공부가 하는 방법 유선이 되고 그 다음 이해야. 그러니까 선 암기 후 이해해야 돼. 하라는 대로 따라해봐. 일단 첫 번째, x에다 어떤 숫자를 곱해야 되느냐? 소수점 방점이지. 저기 순한마디 방점, 방점 끝까지, 방점 끝까지, 방점 끝까지. 하나, 방점 끝까지면 뭐야? 하나, 둘, 셋, 뒤로 가야지. 그럼 얼마 곱해? 1000. 뭔 말 하는지 얘가? 방점 끝까지. 아시겠죠? 그럼 얼마? 1000 곱하면 어떻게 돼? 1000. x는 3154.54 54 54. 맞냐 안 맞냐? 하나 둘 셋이니까 맞아? 그 다음 여기서 여기 뺀다 그래서 어떻게? 순한마디가 사라질 게 아니지. 빨리 판단하는 방법은 소수점 아래 순한마디가 아닌 게 있으면. 됐어? x랑 빼면 안 되겠죠. 그럼 하나 더 만들어야 돼. 그럼 그 하나는 뭐냐? 하나는 방점 끝까지고 하나는 방점 앞까지야. 하나는 방점 끝까지고 하나는 방점 앞에까지야. 방점 앞에까지니까 어디다 찍어? 한 칸만 가면 되겠지. 그럼 얼마를 곱해? 10. 그럼 어떻게 돼? 31.54 54 54가 되겠지. 그럼 방점은 이게 순한마디 사라지겠지.
이해 갔어? G 몇 X? 990X 3154 마이너스 30 995 나눠주고 나쁘겠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가. 됐어? 자, 첫 번째 건 뭐라고? 이 천원 어디서 나왔다고? 천원 어디서 나왔다고? 방점 끝까지. 됐니? 방점 끝까지. 그 다음 여기 10은 어디서 나왔다고? 방점 앞까지. 여기까지 되니? 됐어? 줘라. 0.123 땡이야. 됐어? 얘를 뭐라고 잡자? X라고 잡자. 그지? 그럼 X는 얼마야? 0.123333 맞아 안 맞아? 맞죠? 됐어? 어디에서 뭘 빼줘야 될까? 첫 번째 방점? 끝까지. 방점 끝까지니까 몇 칸 뒤로 가야 돼? 세 칸 뒤로 가야 되지? 그럼 몇 X야? 1000X지? 맞니? 방점 끝까지니까 123.3333. 됐어? 또 하나는 뭐야? 방점? 앞까지라 그랬으니까. 얼마 곱해? 100이지. 두 칸 가야 되니까. 딴, 딴. 그럼 얼마? 100X. 그럼 얼마야? 12.3333. X 버리고, 1000X에서 100X 빼니까 몇 X? 900. X는 123 빼기 12가 되는 거야. 그리고 990, 900으로 나눠주면 돼. 뭐만 하는지 이해 가한 거야. 이해 갔어? 됐어?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뭘 공부해야 되느냐? 방점 끝까지, 방점 앞까지를 잘 살려서 얘를 대답할 수 있어야 돼. 1000X-100X부터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일단. 알겠지? 1000X-100X부터 대답하면 돼. 알겠죠? 무슨 말인지 볼게요. 어디 갔어? 0.7땡이야. 저거 분수로 고치려면 몇 X-몇X일까? 방점 끝까지. 시작. 10X-겸XG 맞아? 얘는 딴딴 100X-XG 됐어. 대답해야 돼. 몇 X 마이너스 몇 X? 몇 X 마이너스 몇 X? 10X 마이너스 X. 100X 마이너스 X. 스마트 대답해라. 1000X 마이너스 X. 1000X 마이너스 X. 100X 마이너스 X죠. 10X 마이너스 X죠. 이해 가한 거. 5X-X 100X-X 1000X-10X 맞죠? 이해 안 간다 손들어. 방점 끝까지. 그럼 뒤로 세 칸 가려면 얼마 곱해? 얘를 X라고 한다면 X는 0.4323232야. 맞아 안 맞아? 방점 끝까지 얼마 곱해? 양변에 1000이지. 그럼 얼마 돼? 1000X지. 그럼 다 어떻게 돼? 432.323232.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서 여기 빼면,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면 순한 마디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지. 하나 더 찾아야 되겠네. 순한 마디 사라지게 만들 거? 그 하나는 어디? 방점 끝까지가 아니라 앞까지라고. 방점 앞까지니까 4까지지. 이해 가한가? 그럼 어디야? 얼마 곱해?
12점. 그럼 얼마? 10x는 4.323232. 맞냐 안 맞냐? 그럼 여기 위에 거에서 좌변 빼면 1000x-10x 990x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432-4가 되겠지. 432-4가 되겠지. 순한 마디 사라지고. 얘 강한 거. 그래서 몇 x 마이너스 몇 x? 1000x 세 칸 마이너스 한 칸 10x 한 점씩 시켜봐야 돼. 시현 몇 x 마이너스 몇 x? 찬민 해서 서윤 1000x-10x지? 그지? 희성 됐어? 이해했으면 규칙에 따라서 얘는 하는 방법 좀 외우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뭔 말하는지 이해가 강한 거 이해가? 니들이 그 말한 거 그게 지금 분모다. 그거 방금 말한 게 이제 분자 얘기합시다. 아까 희선한테 보여줬던 것처럼 얘를 x라고 잡으면 x는 0.172222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근데 여기다 1000을 곱하니까 얼마? 1000x는 172.222 이렇게 나오네. 그리고 100을 곱하면 어떻게 돼? 100x는 17.222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둘을 빼는 거니까 몇 x 마이너스 몇 x? 1000x-100x는 얼마에서 얼마 빼? 172에서 17이지. 맞냐 안 맞냐? 순한 마디 사라지고. 이해 강한가? 172 어디서 나왔어? 1000x에서 나왔지. 1000 곱했으니까 딴딴딴. 이해 강한가? 그 다음 17은 어디서 나왔어? 딴딴에서 나왔지. 맞아 안 맞아? 됐어요? 대답 이렇게 하는 거야. 얘 10 어떻게 나와? 1000x-100x는 172-17. 얘 강한가? 서윤아, 이거 하나만 해봐. 얘 어떻게 나와? 1000x-10x는 328-3. 얘 가냐 안 가냐? 시원 1000x-10x는 142-1 맞지? 희성 몇 x 마이너스 몇 x는? 100x-10x는 282-, 아이씨, 아닌데, 8. 10x 얼마나? 얘를 x라고 쳤을 때 10x는 얼마나? 28.222 아니야? 1000x는, 100x는 282.222 아니야? 근데 정말 282 빼기 8이야? 아니지? 얼마야? 오케이. 얘 강한가? 28. 됐냐? 찬민. 얘는 몇 x 마이너스 몇 x는? 1000x-10x는 뭐라는 거냐? 저 15K가. 숫자가 1, 2, 3인데 132라고 있냐? 120, 3 빼기, 1. 됐어? 시서 100x-10x는 200,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색이다. 200, 251 마이너스
25. 이해 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알겠냐? 그래, 계산하니까 얼마나? 90x지? 맞아, 안 맞아? x는 90분의 251 빼기 25.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여기도 봐. 1000x-10x지? 1000x-10x는 얼마? 990x지? 맞아, 안 맞아? 그럼 990x는 123 빼기 1이지? 그럼 x는 얼마 나오겠어? x는 990분의 얼마? 120? 이렇게 나와. 약분하면 되잖아. 이해 가한 거. 그럼 이런 것도 얼마 나오겠어? 0.42다 라고 하는 거. 어? 100x-10x는 42 빼기 4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됐어? 그럼 100x에서 10x를 빼니까 90x가 나올 거고. 90x는 41 빼기 4니까 38 나올 건데. 그럼 여기서 x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얘를 x라고 잡았으면. 얘는 90분의 38이라고 해서 빨리 계산해서 쓸 수 있어. 얘는 얼마야, x는? 얘를 x라고 하면. 얘가 x야. 그럼 x는 9분의 4. 얘를 x라고 하면 x는 9분의 106. 얘를 x라고 잡으면 얘 얼마? x는 90분의 23. 계산하고 있지? 그래, 빨리 계산해. 얘는 얼마? 딱 생각해봐. 얘를 x라고 딱 잡으면 x는 99분의 201이지? 얘를 x라고 잡으면 x는 990분의 141 이렇게 다. 내가 그 생각 계산해서 얘기했겠니? 아니겠지? 자, 공부하는 거 봐봐. 요거 갖고, 요거 갖고, 요거 아니다.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이거 앞에 1이 있다고 생각하자. 알겠지? 얘를 뭐라고 잡자? x라고 잡자. 방점 끝까지. 얼마? 1000이지. 그럼 1000, x는, 됐어? 그럼 얼마? 1328.28288. 그 다음 어디까지? 방점 앞까지. 그럼 얼마? 12점. 10, x는 얼마? 13.282828. 그 다음 2을 빼니까 얼마? 1000x-10x는 1328-13이지.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 계산하니까 x는 얼마? 990x는? x는, 아이고. x는 어떻게? 990분의 1328 빼기 13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무슨 말 하는지 일단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색깔별로 이렇게 써줬는데, 한 문제 갖고 예를 드는 거잖아. 봐. 순 한마디. 즉 방점이 찍혀있는 순환 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과정은요, 총 세 단계를 거쳐야 돼.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생각하면 돼. 첫 번째는 뭐냐? 이거를 통째로 다 보는 정석이야. 근데 이게 수행평가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 자체를 쓸 줄 알아야 돼, 전부 다. 몇 줄? 하나, 둘, 셋, 넷. 얘 가한가? 이거 약분해서 방 쓰는 것까지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중요해 지금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순한 마디가 찍혀있는 순한 소수를 볼 때마다 매번 이렇게 해서 고치면 귀찮아겠잖아. 귀찮지? 그래서 그거 잠깐만, 그거 잠깐만 간단하게 가자라고 해서 알려준 게 초록색만 알려준 거야. 초록색만 연습을 시킨 거지. 몇 x 마이너스 몇 x? 1000x 마이너스 10x는 1328 마이너스 13.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한 거야. 이해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야. 순한 마디를 딱 봤을 때 이 초록색 부분을 빨리 계산한 값이 x지. 이제 다이렉트로 얘를 보면 분홍색 x값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 하는지 해봐. 지금 분홍색을 공부할 거야. 초록색까지 한 거고 분홍색 할 거야. 알겠죠? 분홍색 할 거야. 분홍색 부분으로 바로 가는 건 선생님들마다 달라. 선생님들마다 달라. 책에 써있는 건 다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얼마만큼 이건 주입이야. 주입을 시키느냐. 빨리 주입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빨리 할 수 있느냐.
왜 선생님들마다 노하우가 달라갖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뭐 학교 선생님들 거 해도 되고 EBS 거 들어도 되고 책들에도 상관없어. 알겠죠? 알겠죠? 0.3 2땡 8땡 이라고 돼 있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빨리 고치는 걸 지금부터 하는 거야. 앞에 거 정석대로 했어. 알겠죠? 소수점 아래 방점의 개수가 몇 개야? 두 개지. 소수점 아래 방점의 개수가 두 개야. 방점의 개수만큼 9를 써줘. 소수점 아래 방점이 없는 개수가 몇 개야? 한 개지. 그거만큼 0을 써줘. 분해. 분모 만들어진 거야. 분자 만드는 방법이 이제 나는 좀 얘기를 달리 하는데 점 다 빼버리고 읽어. 눈에 보이는 점들 다 싹 다 빼고 읽어. 시작. 328. 다시 눈에 있는 점들 싹 다 빼고 읽어. 점 다 빼버리면 얼마? 328. 마이너스 됐어요? 순환마디 아닌 거 얼마? 점 다 빼버린 상태에서 순환마디 아닌 거 3이지. 됐어요? 한 번 더. 분모 얘기합시다. 분모 얼마? 900. 분해. 점 다 빼버리고 172. 마이너스 점 다 빼버린 상태에서 방점 순환마디 아닌 거 얼마? 17. 다시 분모 얼마? 90분에 전부 다 빼버리고 182 마이너스 28 됐니? 다시 돌아오면서 합시다. 이제 시연 142 마이너스 오케이. 계산은 나머지 비비로 하면 알겠죠? 찬민 늘려. 빨리 얘기해. 90분에? 18 마이너스 1. 근데 정석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해. X라고 적고 하는 게. 희석. 990분에 134 마이너스 1. 어떻게 보니 대충 알거든요? 3. 그렇지. 1720년 마이너스 17.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990 방점 개수만큼 9 써주고 방점 없는 것만큼 0 써. 됐죠? 점 다 빼버리고 다 1분 다음에 점 다 빼버린 상태에서 방점 아닌 거 빼주면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냐 안 가냐. 그래서 얘는 에브리바디 시작. 90분에 254 마이너스 25.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하지만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절대 안 돼. 모두 할 줄 알아야 돼. X를 잡고 하는 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여기서 조금만 더 보면 돼, 이제. 조금만 더 보면 돼. 이제 잡다한 것들, 문제 유형들만 더 보면 돼. 설명은 다 끝난 거야. 순환소수까지. 근데 봐이. 일단 뭐 이제 순환소수 나온 거니까. 순환소수 아니야. 아니, 순환소수인 것은 O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X야. 알겠지? 뭐야, X야? 예? 생각 잘해? 5지? 순환마디가 뭐야? 2, 3, 4. 개수는? 3개. 됐어?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 뭐라고 표현해? 1점, 2땡, 3, 4땡. 가운데서 점 찍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해 가능가? 됐어? 0점, 1점, 0, 0, 0, 3, 5, 점점점 이렇게 나왔어. 아까, 그냥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게 아니라 순환마디가 되는 건 몇 번? 세 번 정도 써주라고 했지? 이해가? 그게 출판사에서 문제집 만들어낼 때 규칙이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그 규칙 안 지켰다라는 거야. 이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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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가 반복된다라는 말이야? 착각하면 안 돼. 3호 뒤에 뭐가 오는지 모르지만 끝없이 온다는 얘기야. 5야, X야. 이거 X야. 착각하면 안 돼. 0, 0, 0, 3, 5, 0, 0, 0, 3, 5, 0, 0, 0, 3, 5 이렇게 온다는 거 아니야. 이것도 3.14, 3.14592, 점점점 이렇게 나왔으면 뭐야? 이거 X야? 눈에 보이는 데까지, 눈에 보이는 데까지 순환마디 없으면 그냥 X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를 말하여라. 순환마디 3, 1개. 이렇게 합시다. 3, 1개, 0.3대.
끝까지 할 수 있죠? 시작. 7, 1, 2개, 0점, 7땡, 1땡. 3, 5, 2개, 0점, 9, 3땡, 5땡.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연습을 해야 나아지지. 연습도 안 하고 어떻게 나아져? 시작. 2, 3, 4, 3개, 1점, 2땡, 3, 4땡. 5, 0, 8, 3개, 1점, 5땡, 0, 8땡. 맞아, 안 맞아? 고등학교 2학년 애들도 따라하는데 니들 따라해. 따라해. 입 벌려. 연습을 해야 나아지지. 입도 안 벌리고 꽁하고 있으면 안 돼. 니들 마스크 써서 안 보이는 줄 알지? 아니야. 마스크의 끝에가 이거 오므려졌다 펴졌다, 오므려졌다 펴졌다, 이게 다 보여. KF94 빼고. 다음 순환 선수를 순환 바지를 써서 간단히 나타나시오 라고 했어. 시작. 4, 1개, 0점, 4땡. 1, 1개, 0점, 3일땡. 맞아, 맞아. 5, 7, 2개, 0점, 5땡, 7땡. 등수로 나타내면. 0.5땡, 7땡. 아, 눈으로 보는 것만 익숙해지지 말고 머리 좀 써. 머리에서 떠올리면 되잖아. 머리를 봐, 머리를. 머릿속을 보라고 좀. 니들이 생각한 거 머릿속을 봐. 0.5땡, 7땡이잖아. 자꾸 이미지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어? 맨날 그, 뭐, 뭐야, 씨. 게임 생각이라든가 연예인들 생각만 하지 말고 숫자 좀 떠올려봐. 0.5땡, 7땡. 시간 충분히 줬어. 시작. 99분에? 57. 얘네들이 내가 잔소리 하면 듣지를 않아요. 문제 푸는 바쁘지. 0. 963, 63, 63, 뭐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그지? 시작. 63, 2개, 0점, 9, 6대, 3대. 자, 분수를 고치면? 990분에? 963? 마이너스? 9, 그렇지! 할 수 있잖아! 안 되는 학생 한 명. 분수를 소수로 고치는 순환마디를 써서 나타내시오. 라고 얘기했어. 이거는, 방법이 있긴 한데 안 알려줄 거야. 아직은 안 돼. 문제 유형 좀 풀고 나서 할 테니까 얘는 직접 열심히 나눠. 알겠지? 열심히 나눠. 나눠야 돼. 늘어가는 거 아니야. 열심히 나눠. 나눠서 해야 되는 것도 공부하셔야 돼. 아시겠죠? 40번째 자리의 숫자를 구하는 과정이야. 봐봐. 0.2땡, 3땡이지. 얘는 0.23, 23, 23, 23.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됐어? 잘 따라와. 2라는 숫자를 A1, 3이라는 숫자를 A2, 2라는 숫자를 A3, 3이라는 숫자를 A4, 2라는 숫자를 A5, 3이라는 숫자를 A6. 그러면서 점점점점점점 가는 거야.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0.A1,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뭐가 궁금한 거야? A21 궁금한 거야. 여기까지 가한가? 그럼 가만 생각해봐. 소수점 아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몇 개? A20이라고 써줬는데 이 새끼가 대답 안 할걸? 몇 개? 20개, 40이라는 숫자가 왜 나오는 거야? 아, A1부터 A20이라고 써놨는데 그걸 왜 이상한 숫자를 얘기해? 20이지? 누가 봐도 20 아니야? 지나가는 3살짜리 꼬마에 붙잡고 물어봐도 20개라고 하겠다, 이놈의 시키더라. 맞아, 안 맞아? 20개야? 얘 갔어, 안 갔어? 순환마디가 몇 개야? 순환마디 몇 개야? 두 개잖아? 맞냐, 안 맞냐? 두 개씩 묶어봐. 몇 묶음 나와. 순환마디 두 개지. 자, 봐봐, 봐봐. 순환마디 몇 개? 순환마디 두 개야. 그게 몇 묶음 나와? 열 묶음 나오지. 맞아, 안 맞아? 그다 나머지 얼마야? 영이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럼 생각을 해봐. 2, 3, 2, 3, 2, 3, 2, 3 쭉 나왔을 때 20번째에는 어떤 숫자가 나오겠어? 3. 3 나오겠지. 나머지 0이잖아. 끝났어.
이해 안 가? 이해 안 가? 가, 안 가? 나 대답을 해. 가, 너 넘어가. 너 넘어간다. 넘어간다. 넘어가. 대답 안 하면 나 넘어갈 거야. 그럼 내가 알아주길 바라고 앉아있어. 이 뚜시감리가 앉아있으면 이 새끼야, 니들은 나랑 텔레파시가 통해. 뭐가 통해? 어? 엄마 아빠도 이 새끼야 내가 눈을 쳐다봐도 못 알아보는데 왜 니들이 내가 네? 네 눈만으로 내가 알아볼 거라고 생각해? 0.3415 3땡 5땡이야. 순환마디 몇 개야? 4개야? 105번째 숫자가 얼마냐? 105번째 숫자. 105번째, 105번째. 문제 파악 돼, 안 돼? 순환마디 4개가. 105가 되려면 몇 묶음이 있어야 돼? 순환마디 4개가 몇 묶음이. 아이씨. 봐봐, 4 곱하기 얼마? 26 묶음 있으면 되지 않니? 25를 곱하면 100이니까? 26 묶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104가 되지 않니? 맞냐 안 맞냐? 그치? 그럼 나머지 얼마 나와? 1 넘지? 그럼 생각을 해봐. 3415 점점점 26 묶음이 있어서 3415 하고 끝난 거야. 나머지 하나 더 있네? 그럼 뭐겠어? 4분의 3이겠지. 그 다음 3415 나올 거 아니야? 이것도 다섯 번째. 얘는 106, 106이고 108. 뭔말 하는지 가한가? 다시 0.123 순환마디 3개야? 됐어요? 101번째 숫자가 뭐 나오냐? 101번째가 됐어? 순환마디 몇 개? 3개가 몇 묶음 있어? 33묶음 있어. 나머지 얼마? 2겠지? 맞냐 안 맞냐? 됐냐? 그러면 1, 2, 3 중에 뭐 나오겠어? 2 나오겠지. 이제 간다. 숙제를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뭐 다른 거 바라지 않을 거면 24페이지까지만 24페이지까지만 알겠는가? 그리고 지금 RPM 다 고쳤냐? 고치고 있냐? 아니 일단 RPM 내가 통계 좀 설명 다시 해주고 들었어요. 고등 선행 해놓고 있어요.
Thank you.
아이고야, 녹화는 안 보고 있었네.